어제 이상득 전 의원의 진술 태도가 지난 1월 조사 때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우선 1차 조사 때와는 조사 시간부터 차이가 컸습니다. 지난 1월 출석에서 이상득 전 의원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조사가 1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8억 원 뇌물수수 의혹 등 추가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와 검사 출신 정동기 변호사와 함께 검찰 출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는 각각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는데요. 그 변호인단은 이전 대통령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혐의만 해도 모두 16개에 이르는데요. 딱한 차례만 이뤄질 예정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정대로 이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출석할 예정인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출석일이 변동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이전 대통령 측에서도 출석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분히 변론 전략을 세우려면 출석일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괜히 조사를 피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은 출석 일정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14일 출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전 대통령이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어떤 조사실에서 누구에게 조사를 받게 될지 김유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천일호 특별조사실을 이전 대통령 조사실로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중앙에 놓인 테이블에 검찰과 이전 대통령이 마주 앉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스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첨수 1부장 검사와 뇌물 수사를 한 송경호 특수 2부장 검사가 번갈아 심문하게 됩니다. 조사실 바로 옆방에는 간이 침대와 테이블이 있는 휴게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인데 밤샘 조사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대 호칭은 대통령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서에는 피의자 이명박으로 적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와의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경호처가 이전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맡는 만큼 조사당일 검찰청사 안팎의 통제 등 경호 문제 전반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측근들도 서울 대치동 사무실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최근 이전 대통령 사무실 옆에 법무법인도 설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전 대통령이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어떤 조사실에서 누구에게 조사를 받게 될지 김유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천일호 특별조사실을 이전 대통령 조사실로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중앙에 놓인 테이블에 검찰과 이전 대통령이 대통령은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와 검사 출신 정동기 변호사와 함께 검찰 출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는 각각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는데요. 그 변호인단은 이전 대통령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혐의만 해도 모두 16개에 이르는데요.
딱 한 차례만 이뤄질 예정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정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출석할 예정인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출석일이 변동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출석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분히 변론 전략을 세우려면 출석일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괜히 조사를 피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은 출석 일정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14일 출석이 마주 앉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스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첨수 1부장 검사와 뇌물 수사를 한 송경호 특수 2부장 검사가 번갈아 신문하게 됩니다. 조사실 바로 옆방에는 간이 침대와 테이블이 있는 휴게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인데 밤샘 조사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때 호칭은 어제 이상득 전 의원의 진술 태도가 지난 1월 조사 때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우선 1차 조사 때와는 조사 시간부터 차이가 컸습니다. 지난 1월 출석에서 이상득 전 의원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조사가 1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8억 원 뇌물수수 의혹 등 추가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전 대통령